산보에 귀하옵니다. 관연한 자식을 둔 의미입니다. 결혼 선택에 봉착하여 어떻게 하면 가까운 미래에서 부모의 결정이 잘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겠는지, 부모 입장에서 많은 망설임과 자식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언행으로 일관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결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자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선택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관연한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딸이 30살 넘은 것 같아요. 관연한 이런 용어를 쓰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최선책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게 내버려 둬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누구하고 결혼하든 자식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중요하다. 혼자 살아도 좋은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혼자 살아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살아도 좋은 일이다. 결혼을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좋은 일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반드시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결혼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내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질문자는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 안 들 거예요. 스님 어떻게 하느냐? 딸이 늦도록 결혼 안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릴 때 무의식에 아이고 나는 저럴 바에 결혼 안 하겠다 이런 게 밑받침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그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시대가 어쩔 수 없는 무조건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지만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대의 자유를 만끽하도록 내 딸은 딸에게 내가 도움을 주자. 이런 마음을 엄마가 가지면 진짜 사랑이죠. 남이 결혼시켰냐 안 시켰냐 그냥 두면 어떠냐 하는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딸을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 내 의무 다 했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도무지 딸의 인생이 고려 안 되고 있다. 이제는 수행을 하니까 각자의 인생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데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 요즘은 어느 정도 시대 왔는지 알아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 사는 시대 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시대. 그런 것이 법적으로 다 합법화되어 가는 시대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더라도 그래 잘했다. 엄마는 너가 하는 일은 다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이 정도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런 일이 생길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든다면 혼자 사는 걸 더더욱 존중해 주세요. 아이고 그런 일이 생길 바에야 어떤 남자든지 그래도 남자하고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남자를 데려오든지 어때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난 또 여자라고. 이렇게 해서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걱정거리가 안 돼요. 바로 걱정한다는 것은 딸의 의사를 존중할 의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딸이 나한테,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신랑감 하나 구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이건 오히려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어디 가고 하노 네 살 남자를. 야 내가 돈을 술제 조금 내줄게. 그건 네가 알아서 구해라. 어디 가든지 하나만 잡아먹느라. 내가 절대로 사람 탓은 안 할 테니까. 오히려 이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대신에 내가 딴 걸로 좀 거들어줄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알아서 내려왔는데 그걸 뭐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고 하고 싶어. 반대받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할 판이면 어떻게 해라. 경륜을 해주는 게 좋다. 온갖 축복을 받고 부모가 다 골리고 다 참석해가 연애도 하고 집안도 보고 이래 결혼해가도 몇 년 못 살고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기를 잘못 골려서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다가 2, 3년 살아도 살다 헤어져도 그때 봐라 내가 말리니까 네가 그러지 않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했다. 대신에 이제 정신 똑바로 살아라 그러든지 수행을 하면 어떤 사람하고도 살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같이 못 사는 거는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네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니 이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발심을 좀 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이게 부모하고 아들이든 부모하고 자식이든 정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거 갖고 원수가 되려고 그래?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을 안고 살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하고 사시고요. 근심 걱정 안 하는 걸 원하신다면 특별히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님 이렇게 사는 게 근심 걱정거리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괜찮아 보여요. 근심 걱정거리에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게 괜찮아 보여요. 근심 걱정거리에요. 그러면 이 근심 걱정은 정말 근심 걱정거리라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괜히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 이해는 되죠. 그러나 그 근심 걱정이 옳다고 할 수는 있어요. 저희 아버님의 지론은 이래요. 저 풀도 씨가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는 쭉띠기다 이거예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하던 그건 아버님 보시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씨앗을 하나 남겼나 안 남겼나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 나머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가치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처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식은 고려가 안 되는. 그러니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관여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자기 인생도 몰라서 남자라고 찍었는데 엉뚱한 거 찍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참 어리석게 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내 인생도 내가 못하면서 지금 자식의 운명에 대해서 관여하게 생겼어요. 자식이 도움을 요청해도 아이고 나한테 인생은 묻지 마라. 난 실패야. 난 내가 이제까지 내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이고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살기도 지금 바쁘다.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그래도 엄마로서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딴건못 도와주고 막 돈이나 조금 도와줄게. 내 공꼬라도. 오히려 돈으로 때우는 게 좋아. 사실 돈도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딴거못 도와주면 그게 제일 쉬워. 근데 그것도 많이 도와주면 안 돼. 그건 부작용이 생겨. 그런 관점에 서세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가장 잘하는 일이 될 거예요. 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리까지 찾아와서 맥살 잡고 끌고 가고 막 독약 먹고 죽는다, 니안 나오면 죽어버리겠다 하고 이렇게까지 안한건 어때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우리 어머님도 굉장히 섭섭해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아이고, 지금 돌아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 재산 네가 지내라. 이렇게 말했어. 그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을 품고, 장가 못 보내가지고 막, 애걸 벗고 죽었다. 그러면, 훌륭한 스님일지는 몰라도 부모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다. 이런 게또 마음이 걸리겠지. 그게 훌륭한 스님이 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꼭 자식한테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이고, 스님 되신 거 잘했습니다. 훌륭한, 이왕이 된 스님, 훌륭하게 되십시오. 부모 걱정 말고. 이렇게 해주면 서로 얼마나 좋아. 내가 생각해도, 와, 우리 부모님 역시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몰래 나가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식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도 남에게도 아이고 우리 아버님 참 훌륭하시다 우리 어머님 참 훌륭하시다 남이 들어도 아 스님 아버님 아버님 정말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염불이나 해라. 가자. 앉으면 벙어리가 되고 입을 벌리려면 염불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다 저절로 좋아져.